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. 여객선을 이용하려던 장애인이 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승선을 거부당하고 이 여객선에 어렵사리 휠체어를 올렸지만 여객 내 수많은 계단 앞에서 사실상 이동은 불가했다는데요. 기자회견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. 여객선에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게 장애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임을 명백하게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선 조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감사합니다. 법원에서는 이번 사항을 엄중히 여기셔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을 하고 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렇게 함께 여행할 수 없고 또 소외되는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. 이번 소송이 좋은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런 관광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을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